앞서 지사님, 그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용판 의원님께서 네. 그 조폭 관련을 말씀하시면서 그뭐 현금 다발 사진까지 이렇게 이렇게 보여서 의혹을 제기를 하셨는데 네. 좀 명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정리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얼마 전에 여러분 보도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있는 서울지검에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성남시 조폭을 데려다가 수사를 하면서 이재명 비리가 있으면 불어라 라고 계속 압박을 하면서 이미 무혐의 종결된 몇년전 사건들을 다 추가 기소하고 하다가 결국 무죄도 받고 했다. 그 보도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당시에 제가 조폭 연루설로 고발을 당해가지고 저번 제가 기소될 때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이었고요. 이준석은 그 지금 당시에 그 저한테 무슨 돈을 뭐 주고 했다는데 제가 그게 사실이면 기자회견 같은 거 해주시면 제가 이제 고발하든지 해가지고 저 진상을 한번 규명해 보면 좋겠고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 있는 데서 줬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방어를 하기에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상식 밖의 주장이어서 매우 실망스럽고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이렇게 전혀 없는 허구의 사실로 정치적 공세하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럼 준비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대장동 관련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PPT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개발 주장은 누가 했느냐?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완주 의원님께서도 그 시의회에서의 조직적인 개발 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신영수 당시의 지역구 의원이 지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대통령 말씀을 인용하고 서민 쪽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그랬다면서 이제 손을 띠라 이런 취지의 그 질의를 하면서 당시 이지송 사장으로부터 앞으로는 우리 정관에 맞지 않는 일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공공개발을 저지하는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간개발 로비가 계속되면서 수원지검에서 그 동생을 구속하고 이때에도 남욱이가 등장하죠. 변호사법 위반으로 2심에서 무죄는 받습니다만 횡령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혐의가 수사가 좀덜된 부분이 있었던 거잘 아실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4년도 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그 신영수 국회의원은 자기 블로그에서 저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남시는 대장동에서 3,22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근거가 불명확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기관 LH도 사실 손을 뗀 건데 성남시가 사업 이익을 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5,503억이라고 하는 공공이익을 환수를 한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네.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설계와 그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은? 지적하신 것처럼 이 여기에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신영수 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 LH에 압력 넣어서 LH 포기시켰고 동생은 뇌물받아서 구속됐고 신영수 의원이 경기 성남시 당시에 거의 실세였는데 국힘 쪽에 그 시의회가 그 신영수 의원의 호흡에 의도에 맞춰가지고 3년, 4년 동안 극렬하게 공공개발을 막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그때 당시 개발 예정 이익은 3,300억이었는데 지금 그 후의 결과는 약 9천억 정도 이익이 생겨서 그중에 저희가 5,800억 정도를 환수한 저로서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겠지만 그래서 죄송하지만 사실 저로서는 주어진 조건 환경 속에서 최대한 환수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대장동 공공개발 누가 되돌렸냐? 하나은행 컨소시엄 사업 제안서를 살펴봤습니다. 제안서에서는 사업이익을 3,595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성남
우리 도계공 지분의 50% 플러스 1주보다 훨씬 더 많은 1822억의 확정 배당액을 받았고 거기에 1공단 공원 조성 비용까지도 추가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컨소시엄별로도 예상 사업 이익액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탈락한 산업은행이나 메르시종금 같은 경우에도 민간 수익을 우선하는 걸로 저렇게 설계를 해왔는데 실제 성남시에서 추정하던 이익 금액 6,600억 중 70% 정도에 달하는 4,383억 원을 선제적으로 확정한 성공적인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험은 줄이고 수익은 우선 확보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사업 제안서에서 이미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 의혹을 제기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환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할 때는 그 시점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 시점 즉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매우 나쁘고 미분양이 폭증할 시기고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집 돈 빌려서 집 사라고 권장을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 설계를 해서 3개 컨소시엄이 들어왔고 그중에서 우리 경기 성남시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경우에도 4,400억은 지급한다. 즉 1공단 공사는 하고 1,822억 원으로 평가되는 임대주택 용지는 무조건 공급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70% 정도로 회수한 게 맞습니다. 저희는 돈 한 푼 안 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당시에 예전과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5%가 떨어지게 되면 하나은행 그 내부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920억 원씩 손실이 그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10%가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1,800억 손해를 보게 돼서 1조 5천억을 투자하고 그들은 손해를 보게 되고 성남시의 수익은 여전히 그렇게 4,400억 원으로 고정되게 됩니다. 만약에 5% 오르면 이제 1,800억 예정 이익에서 920억, 10% 오르면 1,800억이 늘고 지금 한 15% 늘다 보니까 아마 이게 한 4천억까지 1,800억이 4천억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이걸 사후 관점에서 보는 것은 우리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아이고 저렇게 많은 것을 민간이 다 가졌단 말이냐라고 서운하게 또 부족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우리 전문가들이나 또는 대리인, 정치인, 행정가 입장에서는 그 과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는 게 맞고 그렇게 할 경우는 그렇게 할 경우에 70% 환수한 게 결코 잘못한 게 또는 부족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